오늘은 남해안 바닷가에서 약초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파도 소리 들리나요? 지금 아침 8시가 채 안 된 시간인데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용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약초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. 어떤 약초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. 여러분께 소개할 약초가 하나 보이네요. 자, 이 약초는 지금 돌틈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데요. 아마 여러분도 이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해안가에서 여기도 있고 해안가에서 볼 수 있고 저기도 있네요. 이렇게 바위 틈에서 자라날 정도로 약간 생명력이 좋은 편이죠. 바닷가 가면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게 돈나무라고 합니다. 돈 모양하고 닮았나요? 돈을 벌어주는 나무인가요? 자, 여러분 돈나무인데요. 사실 전문가들이 약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제가 그래서 뭐 약초 하나하나마다 혹시 논문이 있는지 제가 찾아보거든요. 논문이 있다는 것은 이 연구자들이 연구할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약효가 아예 없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. 돈나무에 대한 논문이 치과 쪽 계통에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치주염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쓰인 논문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논문을 좀 살펴보니까 이 돈나무가 그 논문의 저자들이 이 실험을 할 때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그 여러 약초들 중에서 이 돈나무가 뚜렷하게 치주염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더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. 물론 이 상용화 되지는 않았어요. 어쨌든 이 돈나무가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그 논문에서는 치주염에만 포인트를 두고 연구를 했지만 다른 기타 염증에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. 여러분 이 돈나무가 약재로 유통되기보다도 이 관상수나 이런 걸로 유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약으로 유통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 파도 한번 보실래요? 자, 저 앞에 있는 섬을 제가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부위하고 저 지점하고 연결이 되거든요. 물이 좀 빠지면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저 섬에 가가지고 어떤 약초들이 있는지를 여러분께 소개하기 위해서요. 아쉽지만 지금은 여기 이 주변에서 이 돈나무 찾았고요. 사실 또 하나 약초가 보이긴 하는데 다음 편으로 넘기겠습니다.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.